안녕하세요. 이병옥 클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는데요. 아, 난 어떻게든 내 얼굴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옥팸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팸에서 옥패밀리들과 이 옥 선생님 골프를 같이 즐기고 있는 최자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자혜님은 저보다 이제 연배가 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혜 성님 그렇게 부르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스윙도 단단하고 그다음에 파워도 좋고 그다음에 골프를 굉장히 즐기는 그리고 저희 채널 멤버십에서 굉장히 또 리더 역할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동해에서 오셨잖아요, 오늘.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오늘 마스크를 벗고 찍을까? 근데 이제 그 우리 자혜성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항체를 가지고 계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뒤편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빵, 이런 중요한 시간에 빵을 시식하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계신데 이 촬영 전에는 거의 반상의 분위기였다는 거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최자혜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옥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신 부분 중에서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소화를 하고 했는데 네. 떨고에서 뻗어고 부분이 네. 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네.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뭐 동해에서 오셨으니까 KTX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강남구 세곡, 차갖고 오셨어요? 네. 그럼 더 멀었네. 네. 강남구 세곡동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거에 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무서운 초대 시간에는요, 대체로 도착하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전 시간에 최진홍 님이 오셨잖아요. 네. 촬영은 안 했지만 레슨을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레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은 오픈 영상이 아니라 멤버십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오늘은 무슨 급이라고 그랬죠? 제가 나병 특집이라고 그랬죠. 네. 무섭다 못해 나병 특집.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달이나 그 급입니다. 최자혜님과 진행하는 무서운 초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떨고하고 뻗어에 대한 연관성을 좀 알고 싶으시다 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절대 스윙 5단계에서 떨고 하면 그 뻗어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다. 네. 잠시만, 제가 앞에 가서 한번 볼게요. 네. 굿. 좋아요. 또. 그냥 떨고니까 날아가더라. 오, 이번엔 잘했어요. 굿 스윙. 그러니까 떨고는 그냥 그 한 동작으로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네. 다시. 근데 저는 지금 치시기 전에 스윙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은 해드렸고. 굿.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최자혜님께서 지금 스윙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 뭐냐면 떨궜더니 날아가더라. 그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추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왜 납량 특집이라고 그러죠? 납량 특집 레더비고 그 다음에 왜 네 달이 내나 정도의 네. 공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최근에 찾아왔어요. 뭐 우리 멤버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님들 네. 레슨을 등록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떨궈를 제가 드렸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많이 접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자혜성님한테는 그 내용을 제가 드렸었죠.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지금 자 떨궈 뻗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떨궈 뻗어. 자, 떨군 다음에 내가 공에 가서 무언가를 할 때 이 타이밍이 맞으면 너무 좋은데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골프공을 정말 치기 어려운 이유는 시간차라는 것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자혜성님이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확 지나가 보세요. 빨리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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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제 앞에 지나갈 때 제가 공을 던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자혜성이 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 네. 자, 와보세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데 자혜성이 공을 받게 하려면 어느 속도쯤 온다 해서 제가 미리 던져야 돼요. 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한번 잡을 수 있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실 때 제 눈앞에서 던진 게 아니라 이쯤에서 걸어올 때 던져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공을 만날 때 공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공 앞에 오면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미 몸이 돌아 있어요, 안 돌아 있어요? 돌아가 버렸지. 돌아가 버렸어. 네, 네. 내가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뭐 끌고 내려서 뭐 한다고 하면 여기서 딱 멈춘 다음에 했으면 좋겠지만 뭐 한다고 할 때 이미 몸이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열려 맞고 들려 맞고 쉔크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그 옥팸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차에 대한 인식을 시켜드리는 건데 이 떨궈는 나중에 할 건데 이 떨궈 이전에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될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명 얼리 캐스팅이에요. 네. 얼리 캐스팅이라는 동작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그 동작을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았던 동작이에요. 어떤 동작이냐면 위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펴지는 거에 대한 지적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 얼리 캐스팅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을 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내려올 때 얼리 캐스팅이 문제인데 우리가 드리는 얼리 캐스팅은 여기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얼리 캐스팅 하는 걸 할 거예요. 자, 네. 해보셨어요? 네. 최자희님은 이미 해봤습니다. 빈스윙 해볼게요. 그래서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백스윙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측면에서 보시잖아요. 그럼 자희성님은 상당히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스윙인데 분명히 제가 이제 앞으로 스윙하는 건 끌고 내려와서 이쪽에서 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확 내리면 되는데 이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이 골프채로 내 복숭아뼈 이제 찾아간다. 네. 그 얘기 듣더니 아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복숭아뼈를 때린다는 느낌. 여기서 팍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때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느끼셨어요. 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네? 오른쪽에 세게 떨어뜨려 보세요. 자, 수직. 팍. 그렇지. 네. 다시. 네. 우리 높이 조정해야죠. 팍. 그렇지. 또 네. 수직으로. 근데 지금 넘어지는 건 뭐냐면 수직으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다시 똑바로 서서 어디서 제대로 하고 들고 수직. 쭉. 그렇지. 다시. 그리고 붙들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회원님들 되게 중요한 게 들었잖아요. 여기까지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확 내리면 그 탄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 스윙이라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껌 스윙도 가르쳐드렸잖아요. 그 스윙은 공을 치기 위한 기술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스윙이 그쪽 길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길닦기예요. 길을 닦아놔야 뭔가 우리가 저항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닦기를 한 거고 만약에 지금 이제 절대 스윙 5단계 했잖아요. 그걸 해오셨으면 그 길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힘만 써주면 쭉 그냥 타고 나가는 그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붙들면 안 돼요. 자, 스탠스도 좁게 좋고 그렇지. 또 수직으로 떨구세요. 둘, 팍. 그렇지. 주체를 못하지. 팍. 너무 빠르니까. 오, 네, 쳐보세요. 너무 이제. 빨라요. 너무 빨라. 둘, 팍. 그렇지. 좋아요. 이제. 자, 공 갖다 놓고.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직 쉬지 마세요. 최자희님은 여기서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복숭아뼈를 때리는 정도로 가는 겁니다. 갑니다. 수직. 굿. 수직. 굿. 수직. 굿. 수직. 굿. Good. 굿. 그런데 오른쪽으로 떨어뜨렸더니 공이 그냥 빠져나가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립이 너무 단단해. 아. 그립이 단단할 때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속도가 느려. 네. 속도가 느려. 스피드가 안 나요. 네.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립을 처음부터까지 다 놓나요? 아니요. 힘 빡 주는 때는 잡아야지. 세게. 다시. 놓고 오른쪽으로 확. 굿.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탑볼이 날 때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제 이런 그 모션을 보여줘야 돼. 탑볼이 날 때는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멀리 들어오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한은 서 있는 상태에서 멀면 떠요. 여기가 지금 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허리를 숙이면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숙여지진 않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앞으로 가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온다고 해야 내 자리를 찾아옵니다. 수직. 수직. 그렇지. 갑니다. 또 서서.
서서 수직 쭉. 그렇지. 오, 되게 가요. 오, 좋아요, 좋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혜성님은 이미 아까 6번 아이언으로 옆에 트랙맨, 여기는 거리가 많이 나와요. 트랙맨 장비로 140m를 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7번으로 130m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립을 꽉 잡고 있거든. 아. 그래서 우리 그 멤버분들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이 뭔가의 패대기를 치려면 그립을 꽉 잡으면은 여기에서는 힘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를 지나가는 골프는 힘을 스피드로 전환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을 쥐고 있으면 그냥 힘으로 끝나요. 줬으면 확 놔가지고 돌아가는 느낌으로 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잘 치고 있어요. 자, 수직으로 떨굽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이제 원래 치던 패턴인데 자혜성님은 약간 플랫, 키가 큰 편 아니기 때문에 작습니다. 플랫하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옆으로 돌린다면 이렇게 결연하게 숙이는 게 맞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면 숙여 있는 게 낙차가 크겠어요? 서 있는 게 낙차가 크겠어요? 서 있는 게 낙차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숙여서 이런 자세보단 그냥 다리 좁히고 서서 완전히 위로 들 수 있는 내 모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위로 들고 그냥 확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많이 쓰는 게 좋죠. 둘, 확! 그렇지. 쳐볼게요. 가까이 가서 높게 들고 확! 굿!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랬더니 야, 오늘 좋은 거 보였다. 이제 이게 사실 핵심이지. 지금 나오는 게 핵심이지. 지금 이렇게 떨구면 여러분이 이 연습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막 댓글 달죠. 뭐 옥샘 뭐 그 연습을 했더니 지금 자꾸 우측으로 밀리고 슬라이스가 나고 막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급 솔루션을 드립니다.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측면에서 보시면 백스윙 들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팍 내리라고 하면 지금 이게 스퀘어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스퀘어잖아요. 근데 빨리 회전을 아무리 수직으로 내려도 회전을 하면 열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탑에서 오른손을 왼손 떼보세요. 오른손, 지금 오른손만 뗀 거예요. 오른손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버텨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른손 손등으로 안녕하세요. 손등으로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면 덮이죠. 네. 그래서 스타트를 갖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로 스타트. 안녕하세요로 스타트하면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완전히 닫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 힘 빼야 돼. 힘이 저보다 더 세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와, 다시. 다시.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지. 힘이 좋아요. 여기서 들었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여기가 닫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페이스를 주도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심하면 훅이 날 거예요. 훅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밀리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백스윙 들었을 때 오른손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수직으로. 둘, 셋, 빵! 그렇지,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를 주제를 잡고 얼리 캐스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해드릴 텐데 둘, 빵!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잘 갔죠? 근데 똑바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가 늦었지. 네. 좋아요. 다시. 공은 좋았지만 오늘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훈련이니까. 자, 놓고요. 자, 들고. 팡. 그렇지. 이번에 그때 왼쪽으로 돈다. 와, 왼쪽으로 돈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기에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딱 치면은 우리가 왜 맨날 오른쪽으로 날아가냐면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끌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돌리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뭐 어쩌다 하나 돼. 근데 전체적인 골프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퍼센티지를 보면 이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속도가 안 나냐면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하는 속도는 나질 않아요. 우리 바람 소리 한번 들어봐요. 끌고 내려와서 앞에서 내는 소리. 그렇지. 좀 이거 좀 더 앞에서 소리 해보세요. 더 저기 타겟 쪽으로 해서. 둘. 예. 네. 끌고 와서. 그렇지. 이제는 위에서 확 내리는 소리. 이게 소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또. 그리고 몸을 한번 보세요. 밸런스 잡는 거. 둘, 팍.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땐
이제 뭐 선생님들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캐스팅이 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절대 타이밍을 못 맞추고 이렇게 들어와야 타이밍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스쿠핑 되지 않나요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쿠핑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스쿠핑이 될 정도면 끌고 가도 돼. 근데 지금 스쿠핑이 될 정도의 그 손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스쿠핑 된다는 건 뭐 이렇게 뜬다는 거거든. 스쿱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스쿠핑이 될 정도면 엄청나게 지금 뭔가가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분들은 조금 밑에서 캐스팅 하세요. 밑에서 캐스팅 하세요. 그래서 골프는 캐스팅의 미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여기서 먼저 일찍 캐스팅 하세요. 하지만 좀 지날수록 여기서 캐스팅 하세요. 여기서 캐스팅 하세요. 여기서 캐스팅 하세요. 하겠죠? 그럼 결국에 공은 캐스팅으로 네. 치는 것 아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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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들고. 자, 완전히 스탠스 넓을 필요도 없어요. 빵! 빵! 좋았어. 왼쪽 잘 감았어. 또. 툭툭 몇 개만 쳐보세요. 툭툭. 툭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드라이버도 똑같습니까? 뭐, 샌드도 똑같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툭툭. 어때요? 끝에서 왼쪽 돌죠? 네.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자외선이 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여기 밑에 끌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인사만 하세요? 이게 인사만 했는데도 공 치는 느낌이 없이 그냥 돌아가고. 그냥 맞죠. 그냥 돌아가고, 네. 그 다음에 컨택도 굉장히 깔끔하고. 네, 깔끔. 다시. 자, 인사, 빵. 몸이 너무 편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스윙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친 힘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다 나눠 쓰는 거예요. 빡 해가지고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쉬가 막 이러고 갈 일이 없는 거지. 다시 또 그래서 얼리 캐스팅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초보 골퍼일수록 위에서부터 오른손을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훅이 나면 조금 밑에 와서 안녕하세요, 더 밑에 와서 안녕하세요, 더 밑에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중에 아까 자외선이 궁금해했던 떨고가 되는 거예요. 떨고. 그 밑에 와서 하면 할수록 이제 어깨가 네. 주도권을 가져. 위에서 하면 손이 주도권을 갖고 네. 근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위에서 손으로 팍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못 떨군다. 그렇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둘. 그렇지. 좋아요. 근데 뒷땅 날 때, 여기서 이제 제가 트러블 슈팅 하나 더 드리면, 뒷땅이 나는 건 위에서부터 떨군 게 아니야. 밑에서 떨구면 뒷땅이 나. 다시. 힘을 위에서부터 쓰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를 위에서부터 하셔야 돼. 그렇지, 거기서부터 해야 돼.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빠르면 탑이 나요. 네. 다시, 둘, 위에서부터.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께 다른 분 오셨을 때도 설명하겠지만 어드레스 해보세요. 여기서 백스윙 들어보세요. 갔을 때 여기에서 지금 안녕하세요를 하니까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안녕하세요 비율을 안녕하세요로 가는 거야. 내가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손등을 덮어서 안녕하세요 했던 걸 오른손등을 덜 덮고 옆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또 페이드 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걸로 내려가요. 이걸로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외선은 요게 좋아요. 아직은 좋습니다. 다시. 그렇지. 좋아요. 스윙 진짜 좋아졌어. 다시 갑니다. 자, 먼저 탁 해야 돼. 둘, 팍! 이번에는 진짜 위에서 했다? 네. 그랬더니 뭐 났어요? 탑핑 났죠? 네, 탑핑 났어요. 탑핑 났어요. 네. 위에서 너무 일찍 하면 탑. 네. 그 다음에 너무 늦게 하면 뒷땅. 탑핑 났어요. 그래서 내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윙, 빈 스윙으로 찾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네. 공을 치면서 그 피드백으로. 지금 정말 너무 잘 맞았어. 네. 너무 잘 맞았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드리면 또 그 다른 분들이 불평불만 하시니까 우리 이거는 사실은 저는 오픈 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기 방에 계신 분들이랑 전체적으로, 옥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멤버십에게는 나는 인정.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자혜성님은 이 영상은 멤버십 인정. 하지만 요 얼리 캐스팅을 갖다가 대중화 시키면 사실 채널 파워가 좋아질 것 같다. 그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고민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을 맨날 슬라이스, 뭐 쉔크 이런 거 나는 이유는 뭐다? 전부 다?
끌고 내려와서 그런다. 그래서 얼리 캐스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꼭 하시고요. 이 영상 아래쪽에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 또 제가 별도로 레슨 그 영상 또는 그 출연하신 분들께 당분간 요걸로 제가 밀고 나갈 거니까 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또 이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 그 밴드방에 네. 영상 좀 많이 올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올려주시고 처음 배우신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까 뭐 이 배우신 분들 안에 계시지만 직접적으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처음 배우신 건데 굉장히 잘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 안에 계신 분들도 오늘 아까도 그 최진홍님도 지금 안에 계신데 오늘 너무 중요한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께 저도 더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하게 소화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덜 멋진 분과 이 무서운 초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